여자친구 생기면 꼭 이렇게 보드 카페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어디 앉아야 돼요? 어디 자리에 가면 시안 씨랑 자꾸 예쁜 것들만 어울리려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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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못 맞추세요? 친구들이 저 게임 킹이라고. 전 프린세스인데 하세요. 시안 씨, 내려와요. 아니 아니야, 제가 올라갈게. 시안 씨. 아, 나 진짜 왜 그래요? 시안 씨. 위험해. 큰일 나요, 시안 씨. 더 위험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시안 씨? 스포츠잖아요. 아유, 스포츠는 무슨 스포츠? 맨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사람이. 어, 자보니까 올라가지긴 하네요, 막 이렇게 신기하게. 아, 역시 시안 씨 정말 80조 같아요. 두 사람에서 양쪽에서 쭉 올라와 땅층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게 여자들이 위험해서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제가 할 테니까 시안 씨 보고 있어요, 그냥. 여자도 해요. 아, 그래도 이 벽이 꽤 높은데. 스포츠에 남녀가 어딨어요. 자, 많이 그만하시면 올라가시니까 하시지. 아, 시안 씨도 그만 내려가요, 이제. 많이 올라왔네. 잘하시네요. 아, 저요? 그분 좀 느끼하시네. 자, 어, 시안 씨, 시안 씨. 천천히. 손 눌러줘요, 시안 씨. 어휴. 또 은근슬쩍 잡는 거 같지? 잡네? 자,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뭐가 다르죠? 전 올라갈 때는 시양 씨 얼굴을 보고 내려올 때는 시양 씨 뒷모습을 보고 내려왔어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이 여자분한테 뭐 다치는 거 같아요. 다칠까봐 그러죠. 밑에 매트스까지에서는 안 다치는 게. 되게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시양 씨. 아니, 저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오래 매달리시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듣고 잡지 마시고요. 아, 이거야 뭐. 가운데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시계를 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5초. 어, 30초 지났는 것 같은데요, 이거? 10초. 어, 왜 돌아가죠, 이게? 균형을 잡으세요. 안 움직여야지 멈춰있던 게. 5초. 시영 씨, 버티고 나면. 소원 들어주시는 건가요, 시영 씨? 아니, 그 소원을 왜? 40초. 이거 어떡해. 45초. 입 좀 다물어 주세요. 5초. 4, 3, 2, 1. 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영기 씨가 두 번 하면 안 돼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다 전체를 많이 남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자꾸 어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네,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아, 그래? 네. 알았어요. 참 성격 좋아 보이시는데. 시안 씨. 시안 씨.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건가요? 시안 씨, 1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계속 매달려 있어요. 다리 지금. 시안 씨, 그런 거 알아요? 그 인연이란 게 하나의 손으로 그냥 놓으면 놓을 수 있지만 시안 씨는 놓지 않는 거잖아요. 알아요, 시안 씨 그만.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거죠? 진짜. 느끼해서 못하겠다. 처음에도 제가 떨어지기 전에도 올라가고 있을 때
와가지고 괜히 막 더 잡아준다고 그래서 더 위험했거든요. 근데 괜히 또 옆에 와가지고 충분히 그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선생님도 다 계시고 그런데 좀 왜 그렇게 오버하지? 생각도 들면서 준비 시작! 두 손을 잡고 시작은?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아니지 이거랑? 시작은 돼요 잘 돼요 잘했어 오우! 몸 돌리면서 시현 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무슨 남자다운 모습 보고 싶어서요 윤양진! 윤양진! 몸 돌리면서 이렇게요? 아까 호언장담 하던 거랑 전혀 다른데? 자 나? 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시장 씨. 괜찮아요. 아,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손 잡아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시장 씨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게임할 때만 사람이 달라지네요. 승부욕이 있나 봐요. 그런 여자 매력 있어요. 왼팔? 그다음에 왼발. 그렇게 쓰러지니까 비련의 여주인공이 그럼 어때요? 대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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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안 되는데. 어, 시장 씨. 무리하지 말라니까요, 시장 씨. 아, 이거 아까 남자들도 못 하잖아요, 시장 씨. 저기. 어우! 어, 시현 씨. 아, 진짜. 뭐야, 봐. 뭐 하는 거야, 진짜. 쓸하지 말아요, 시현 씨. 여기 초크 묻었다. 이래서 땀 흘리는 스포츠가 좋다니까요. 자, 예. 하세요, 계속. 저 좀 쉬고 올게요. 넘어지고 나서 괜찮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표정이랑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느끼한 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려나 정말 갈 때까지 가려나 보다. 시장 씨, 잠깐 앉아 봐봐요. 아, 빨리 얼른, 당장, 냉큼, 어서 얼른 앉아 봐요. 내가 봤을 땐 지금 근육의 피로도를 많이 쌓이게 하는 젖산이 지금 어깨하고 이쪽 팔 라인이 떨어지면서 쌓여 있어요. 어딜 누워요, 시향 씨? 안 누웠다니까요? 누웠을까 봐요. 제가 좀 마사지 좀 해줄게요, 시향 씨. 괜찮아요. 됐어요. 아니, 다 처음에는 무슨 남자가 마사지냐. 그런데 한번 받으면 달라요. 시향 씨처럼 미래열처럼 투명한 얼굴이 아씨, 내가 해도 느끼하다. 봐봐요, 여기 이렇게 젖산이 뭉쳐있잖아요. 얼마나 시향 씨가 좋으면 젖산이 빠지던 그게 뭉쳐있을까? 이렇게 뭉쳐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젖산이 뭉쳐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원래 근육이란 게 그래요.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운동을 한다는 게 수많은 근육들의 피로도를 증가하면서 쭉쭉 찢어내는 거거든요. 시향 씨, 그래 제가 마사지 하니까 좋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아직까지 그분이랑 나랑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혼자서 약간 그런 음흉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표정을 좀 지으시면서 저를 그 바라보는 눈길에 소름이 쫙 돋을 뻔했어요. 아,
시향 씨. 안녕하세요. 앞에 보이세요? 아 왜? 뭐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색깔도 좀 진해진 것 같아서. 시향 씨 연예인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안경 직접 끼세요? 제가 안 꼈는데. 아니 저는 시향 씨도 오늘 좀 이런 느낌 맞춰서 나올 줄 알았죠. 아 저 동그라미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 왜 이래? 안녕하세요. 프로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만날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것 같아요? 밥상이 좀 대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선영이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인형! 나왔어! 야 진짜 웃긴다. 오면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글라스 봐 정말 짱패. 저기 시작이나 알죠? 예, 저희 제 와이프 예, 이 사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형님들 그냥 형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좀 잠깐 들어갈게요, 형님. 예. 아 시끄러워. 예, 왜 이래? 형님, 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들어. 형님, 아, 야. 저희가 산석에 아,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그거? 안 돼. 내가 미리 준비해놨어, 온다 그래가지고. 시향 씨 여기. 아, 오늘 이마가 살짝 뭐 났는데? 아, 씨! 예, 어, 좋아. 그냥 하이파이. 시향 씨, 치얼. 내가 한 얘기인데 왜 부르냐? 그래야겠습니다. 자, 내 정신 없으니까 선글라스 벗어요. 아, 제발. 선글라스인데 겨우 끼는 거야. 내가 좀 더 부킹해줄게, 알죠? 진짜로 남자! 시향이 진짜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네? 아, 예. 얼굴에 금칠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시향이 씨. 이거 어때? 이 정도? 이거 밝게 할까? 아, 너무 눈 아파요. 발 아파요? 이 정도? 아, 선글라스가 써갖고 어둡겠구나. 형님, 컨셉 바꾸셨어요? 엉뚱한 놈, 느끼한 놈, 촌놈으로요? 말을 안 하고 쓴 거 그렇지. 아, 말을 해요. 야, 뭐, 벌써 시향 씨 뭐 양보하는 거야, 이제? 어? 다음 집 봐.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자, 시향 씨, 우리 한잔하죠. 네. 위하여! 아, 깜짝이야. 네. 어떻게 찍어도 예뻐요, 진짜, 시향 씨. 눈 감았는데 예쁘는 거야, 그게? 잠잔 숙소의 미녀 같잖아요. 이번에 박세롬 씨 카메라 찍어볼까요, 시향 씨? 와 이건 약간 잔이 좀 신기하게 생긴 것 같아요. 밑에가 약간 길쭉하다. 야, 건배 한번 하실래요? 예. 같이. 어. 야, 건배하자네. 아, 형. 네. 짠. 자. 왜 이렇게 조용해? 지금 클럽 파티가 짜증나. 아 너무 한심해. 너무 답답해. 어 공기 봐. 너무 추해 지금. 오케이. 뭐 있어? 왜 이래 오늘? 나랑 안 되겠다. 나랑 우선 나가서 놀고 좋은 밤에 좀 땀이 좀 이렇게 나야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오케이? 에 핸드폰 보고 빨리 나와. 빨리 자. 나가볼까요?
빨리 시작하자. 나가밖에 사실 하지 말고 좀 우리. 와 정말 답답해. 자, 야, 일단 나와서 놀고. 저 나가고.
언니도 이렇게 늙었나 보다. 야, 나이랑 상관없거든? 아니야, 그래도 나이랑 사실 체육이랑 상관이 없어. 나이랑 상관이지 이게. 맞지? 아니야, 나이랑 머리 체육이다. 그렇죠, 어리긴 하죠. 언니랑 비교하면 많이 어리죠. 네, 이거 10분에도 끝장없어요. 혜지야. 혜지야. 네. 언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몇 분 남았어? 몇 분? 아까나 한 5분 갈 거야. 한 분 쉬지 않았어? 응. 몇? 3분, 3분. 아. 안 봤어요. 거기서 과자는 왜 또 먹고 있어? 부스러기 흘리지 마. 운동하고 나니까 배고파서. 그럼 운동을 왜 해? 그냥 언니 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같이 해야지. 저는 안 해요. 언니는 연애니까 관리해야죠. 그럼 너는 관리 안 해? 전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아, 이거 어떡해. 언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다리로 해도 돼? 안 돼요. 어, 이건 허벅지살 아니야? 다리로 하면 안 된다고? 안 돼, 언니 빨리 해요. 아까 하던 대로. 어차피 운동하면 좋아요, 체급하기도. 너 좀 해. 응? 근데 너 좀 하라고. 내일부터 할게요, 먹고. 일단 언니 먼저. 언니 웃는 다음에 이거 드릴게요. 지금 주면 안 돼? 지금 주실래? 맛있죠?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 맛있다. 신난다. 그거. 먹으면서 해야 돼. 한번 먹고 올라가는 거 그래. 그렇죠. 운동하면서 먹으면 살 안 빠지지 않아요? 맞아. 운동하면서 먹는 거 아닌데? 원래는 운동 안 하고 먹잖아. 그러니까 나는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다가 운동하면서 먹으면 아닌데 이거 먹었는데? 그래? 그래. 언니 여태까지 한 거 다 처먹게. 그냥 날 치우고 우리 혼나요. 어, 가야겠다.